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6페이지죠.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우리가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고요.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또다시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일단 법률 성립하기 위해 성립 요건이 뭐가 필요한가? 일단 우리는 한 가지는 알아요. 뭐죠? 의사표시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니까요. 자, 근데 의사표시라는 것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죠? 당사자죠.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죠? 목적이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필요합니다. 교재 보시면 이걸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2번,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모든 법률행위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인 거고요. 특별히 일정한 요건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식행위죠. 요식행위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가 요식행위니까 그 요식행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률행위 뭐가 돼요? 성립 요건이에요. 다만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요식행위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물계약이죠. 자, 기초과기 때 말씀드렸는데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나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들은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그 다음에 현상 광고가 있죠. 이 요물계약은 이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되고요.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도 성립 요건. 대물 변제에서 돈 대신 물건을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도 뭐죠? 성립 요건. 현상 광고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우린 수험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나오면 굉장히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틀린 경향이 있는데, 성립 요건 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 계약이 팍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성립 요건 하면 요물 계약이고, 요물 계약은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광고가 있고, 요 계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 있는데,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면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인 거죠. 일단 당사자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선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되고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과 같은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의사표시가 한 유효요건 우리가 다음 주에 의사표시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따로 정리해야 될 거고 중요한 부분이죠. 또 목적에 관한 유효권 요 부분은 우리가 오늘 좀 다루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따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요 능력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능력이 뭐가 있느냐? 첫째, 권리 능력. 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상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뭘 가질 수 있냐면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 의사 능력이 결여가 되면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세살 먹은 꼬마 아이가 있다. 세살 먹은 꼬마 아이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무엇은 있습니까? 권리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뭐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세살 먹은 꼬마 아이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간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뭐 정신병자, 만취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 관련해서 기억할 것은 수면 중인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제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저는 자연이니까 저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리 능력이 있는 거고요. 자빠져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할 수는 없습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고, 따라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했더라도 그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누가 의사 무능력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12살, 13살 먹은 아이가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자냐, 이것도 뭐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잡는 겁니다. 자, 일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 정형화해서 우리 민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한 능력자냐? 미성년자죠. 만 19세 미만의 자. 그래서 19세부터는 성년자, 18살까지는 미성년자고요. 18살까지 미성년자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피한정후견인.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피성년후견인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 우리가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 차이예요. 능력이 부족한 정도면 피한정후견인, 능력이 결여된 정도면 피성년후견인이고요. 차이점은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도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헷갈리면 몰라도 돼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 정형화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누가 제한능력자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은 27페이지에 특별효력요건이 나오죠.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무효와 취소해서 정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법률의 목적이 나오죠.
자, 28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 왔냐면, 요 목적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요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의 확정성입니다. 자, 법률이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확정성에서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의 목적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법률행위 유효한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새롭게 분양받았습니다. 매매계약이죠? 법률행위죠? 근데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어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허벌판이고 도대체 내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매매가 분양이 무효냐? 아니다. 지금은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그 아파트가 신축되면 지어지게 되면 그 목적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한 거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자,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있죠. 박스 판례 한번 읽어봅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이라도 나중이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성립할 당시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라도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뭐합니까? 유효하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9페이지 보시면 이제 목적이 가능이죠. 자, 목적이 있고 유효하게 해서 목적이 뭐죠?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볼 겁니다. 정리해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계약법에 대한 기초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 정리해 드리는 거고 양이 좀 많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약법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아,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좀 참으시고 계약법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서 한번 정리해드리고 나중에 계약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자, 목적이 가능해야 유효하다. 그 말은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라는 얘기겠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능한지 불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가능하지 다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진다. 우리가 사회 통념에 따른다면 뭐죠? 불능인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댐을 건설하게 되고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금속 탄지기로 뒤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기도 하겠지만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거래 관념,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불능이 둘로 나뉩니다. 나는 기준은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이거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초 강의할 때 제가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뒤에 계약법에서 정리할 거다 해서
기초강의일 때 계약법분을 정의했기 때문에 지금 또 정리하는 거예요. 자, 원시적 불륜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전부 불륜과 원시적 일부 불륜으로 나뉩니다. 자, 원시적 전부 불륜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죠. 원시적 전부 불륜은 무효니까요.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륜인데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전부 불륜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륜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륜이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책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실내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시간, 기초강의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무슨 불능입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고, 요건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를 말하고요. 책임의 범위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 이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 원칙적으로 무효냐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잖아요. 따라서 일부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이유로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인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인 경우에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담보 책임 중에서 뭐가 되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문제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초 강의 때도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어떻게 질지에 대해서는 둘로 나뉘어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가고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 불능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항상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또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기초 강의 마지막 했던 부분에서 마지막 수업에서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정리가 되는 거죠? 불능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네다섯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요 뒷부분의 구체 내용이 내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자세히 정리하고 일단 먼저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교재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30페이지 오시면 설명 안 드린 게 뭐가 있죠? 3번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불능은 객관적 불능이고요. 특정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주관적 불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뭐냐면 민법에서 말하는 불능은 항상 객관적 불능만을 말한다는 거죠.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돈 빌린 거예요. 제가 돈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저에게 돈이 없어요. 이게 안 갚는 거냐 못 갚느냐 문제였거든요. 물론 저는 못하는 것이니까 이건 뭐예요? 주관적 불능인 거죠. 다른 사람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불능이기 때문에 불능이 아니라 뭐로 평가되냐면 못 갚는 게 아니라 안 갚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법에서 말하는 불능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객관적 불능만을 말하고요. 주관적 불능 원칙적으로 불능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항구적 불능, 일시적 불능 말 그대로고 이것도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항구적 불능만 불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5번 해가지고 원시적 불능과 물리적 불능, 법률적 불능과 물리적 불능이요. 뭐 말은 뭐 썼습니까?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 법률적 불능,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리적 불능인데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능이라면 법률적 불능이든 물리적 불능이든 불능은 똑같은 걸 평가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억.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 확정 가능성이죠. 성립 시에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그런 법률행위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2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맞나요?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전부든 일부든. 따라서 책임지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니은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디귿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은 무효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죠? X입니다. 특히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후발적 불능 중에서 위험부담 문제로 가고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디귿번은 뭐죠? X가 되네요. 답은 뭐죠? 2번이죠. 1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죠? 일부 원시적 불능은 전부 무효죠.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다는 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4번 목적의 적법성입니다. 자, 법에 적합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유효하다는 의미인데 넘겨보시면 강행법규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의 적법성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